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하나, 둘, 셋. 자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다자하오. 반갑습니다. 저는 에타는 로맨스에서 진욱 역할을 맡았던 성원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에타는 로맨스의 유미 역할을 맡은 송지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사실 이렇게 두 주인공이 본부장 진욱은 마음을 그래도 조금 표현하는 편이고 현태는 마음을 계속 표현을 못하는 성격이잖아요. 저는 현실이었다면 현태는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. 좀 속마음을 그래도 표현하는 진욱이 더 좋지 않을까. 네, 네. 재력은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건가요? 그렇죠. 뻥치네. 매력을 겸비한 완소남을. 오늘 유행어 만들려고 그러죠, 오빠. 뻥치네. 아, 미안합니다. 저요, 원래 성격은 약간 현태 쪽에 가까웠던 것 같은데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어요. 근데 이제는 좀 표현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아닌가? 첫 단추를 좀 잘못 깨진 것 같지 않나요? 그냥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지 뭐. 그죠? 착해요.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착해서 참 좋은 친구인데 너무 착해서 좀 한 번씩 바보 같다는 느낌? 아, 그런가요? 아, 그래요? 치!